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꽉 차죠. 예, 오늘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 본업은 A조를 수입 총판하고 있는 CG코리아의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근조 실험실이 아니라 CG코리아의 본부장으로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A조에서 나온 모니터 두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A조 모니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조 모니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비싼 모니터입니다. 근데 왜 비싼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비싸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A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 신제품으로 나온 두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A조는요, 일본 회사예요. 그리고 A조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말의 일본어에서 따왔습니다. 1970년대? 요때 그 테이블탑 게임기로서 유명해진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 이미 세워진 지는 50년이 넘은 회사고요. 일본의 전자산업이 화랑이 되었을 때 가장 정밀한 이미지를 재현해내는 모니터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조의 라인업을 먼저 보면요, 크게 몇 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플렉스캔이나 칼라엣지 같이 어떤 생산적인 목적 혹은 크리에이티브적인 뭐 정밀한 칼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사진을 보고 디자인을 하거나 장시간 모니터를 보면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제품군은 헬스케어. 병원에 가면 뭐 진단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엑스레이를 보거나 MRI 이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 모니터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 수술방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제품군 말고 또 별도의 제품으로는 레이더용 모니터, 그 공항에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모니터나 배에 실리는 레이더용 모니터, CCTV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판독할 때 쓰는 아주 고난이도의 모니터들도 역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군들 중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제품군은 크리에이티브 웍스에 해당하는 칼라이치나 플렉스캔 모니터 정도가 거의 전부일 거예요. A조는요, 공장이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있고요. 하나는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서 생산되는 모니터는 대부분 이제 메디컬용 수술방이라든지 내시경, 엔지오그래피라든지 혈관 조영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모니터들은 독일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대다수의 제품은 일본 하쿠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나나오 공장에서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일본 내에는 모니터에서 컨트롤하는데 제일 중요한 드라이브보드하고 파워보드를 생산하는 그런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량 일본에서 대부분 생산되고요. 몇몇 특수한 모니터들은 독일에서 생산되는 모니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시리즈들은 저희가 별로 경험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봐둬야 될 모니터는 플렉스캔하고 칼라엣지 이 두 시리즈가 대단히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플렉스캔은요, 첫 번째로는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되는 모니터예요. 표준적인 컬러를 제공해서 작업자들 간의 안정적인 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저렴한 가격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비싸지만 그래도 A조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해당하는 것이 플렉스캔 시리즈들이에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스탠드 사이즈나 베젤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놓고 쓴다거나 하루에 8시간 혹은 하루에 열몇 시간씩 모니터를 들여다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모니터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플렉스캔 모델이고요. 칼라이티 모델은요, 최상의 컬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니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컬러가 정말로 중요하고 안정적인 컬러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쓰고자 한다 그러면 칼라이치는 정말로 매력적인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칼라를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의 부서나 혹은 그런 전문적인 회사들은 A조를 많이들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픽사라든지 헐리우드에서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디즈니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수많은 회사들이 컬러를 정확하게 보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 모니터로서 A조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모니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빛을 생산해내는 그 장비다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빛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놓여있는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거나 그걸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 뭐 모니터 간의 색깔의 차이를 맞춰주거나 뭐 전체 그룹 내에 여러 대의 모니터를 일정한 시간을 주기적으로 해서 메인터넌스를 해서 모니터를 검증하고 색깔을 검토해서 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보정치를 맞춰주는 이런 기술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 컬러엣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엣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컬러엣지 모니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모니터는 플렉스캠 모니터 두 대입니다. EV2795, EV2760 이라는 모델이에요. EV로 시작하는 게 바로 플렉스캠 모델이고요. 앞에 두 자리는 모니터의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7인치이기 때문에 2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플렉스캠은 크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그 다음에 뉴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징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베이징 모델은 저렴하면서 모니터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 셋업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뉴 스탠다드는 새로 적용되는 뭐 포트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용성을 확보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프리미엄은 모니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두 모델을 갖고 나왔어요. 이 두 모델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두 모델입니다. 하나는 EV2765예요. 제가 여기 세로로 세워놨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가로로 두 대 놓기가 뭐해서. 하나는 세로로 놨고요. 이 2760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베이직 시리즈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이용해서는 기본적인 포트라고 할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 포트라든지 HDMI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회사에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을 때 전기를 최소화시키거나 이런 환경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고요. EV2795는 프리미엄 버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디자이너들이나 혹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하이 퍼포먼스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연결성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을 한번 볼게요. EV2760은요, 일단 27인치 사이즈고요. 해상도는 2560x1440. 그래서 해상도는 QHD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 해상도가 27인치, 둘 다 해상도는 같아요. 27인치에 가장 적정한 해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적정한 해상도냐면요, 요 정도를 가지게 되면 대략 요 픽셀 하나가 100dpi 정도 언저리가 돼요. 사람 눈으로 빛으로 표현되는 모니터일 경우에 뭐 책상 앞에 놓으면 한 30cm에서 60cm 정도 떨어져 있죠. 요렇게 놨을 때 도트 하나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리예요. 이미지의 경계라든지 사선 모양의 선이 있을 때 깨지는 현상을 보지 않고도 선명하게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입니다. 27인치 모니터인데 FHD다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다 그러면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7인치의 최적의 해상도는 2560x1440 QHD 해상도가 최적의 해상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베이징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전력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가 먹는 전기가 16W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의 사용량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얘가 탑재하고 있는 스탠드는 이 플렉스 스탠드라고 해가지고 위아래 움직임이 가능한가, 앞뒤로 이렇게 틸트가 가능한가, 좌우 회전이 되는가, 혹은 얘처럼 이렇게 피벗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스페이스를 차지하도록 설계가 돼요. 밑에 원반의 앞뒤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탠드가 뒤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탠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 포트는 기본적으로 듀얼 DVI가 있습니다. 듀얼 DVI는 지금 현재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컴퓨터를 계속 쓰거나 또 그걸 계속 활용하는 곳이 있다면 여전히 듀얼 DVI만 제공하고 있는 PC라든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는 업무 환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 모델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오래된 포트로는 듀얼 DVI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HDMI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DP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시그널을 한 모니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두 대다. 근데 모니터를 놓을 공간은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 모니터에 두 대를 연결해서 화면에 보고 필요할 때는 그 화면 모드를 전환해서 각각의 PC로 전환해서 보시거나 혹은 화면을 반으로 뚝 잘라서 이쪽엔 이쪽 PC, 이쪽엔 이쪽 PC를 띄워서 볼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합니다. 모니터, 이렇게 업무용 모니터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눈에 대한 편의성, 뭐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장시간 봐도 눈이 피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에이조라는 브랜드 명만 들으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이조는 처음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에 편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TUV 레인랜드인가요? 이런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편안한 눈에 얼마나 적합한가 라는 걸 측정하는 그런 서티피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제품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거기에 상위 랭크되는 그런 모니터 중에 하나가 에이조 모니터들입니다. 로우 블루레이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컬링 프리 이런 것들은 에이조가 생산되는 초기부터 계속 유지했어요. 뭐 눈에 대해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는 제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제품군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조에서 이 얘기는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그건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에이조의 모든 제품은 대부분 5년 워런티가 기본입니다. 5년 동안 쓰시면서 발생하는 패널이나 보드나 파워보드나 이런 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에이조에서 AS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증기간만 놓고 봐도 솔직히 비싼 모니터라고 생각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커버되니까. 물론 최근에 나오는 모니터들이 워낙 내구성들이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1, 2년 지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에이조가 5년 워런티를 적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5년 정도의 활용기간을 두어야만 이 모니터가 바뀌지 않고 일정한 색깔을 지속적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을 단일 모니터로 하게 되면 색깔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아 내가 이 작업할 때 이 정도 색깔의 쉬프트가 일어나면 정확히 보여 라는 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니터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에이조 사용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모니터를 교체하는 주기를 보면요 대략 한 7년 정도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 구매를 위해서 방문하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7년 전 모델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보증기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 이게 2760이고요. 옆에 있는 것은 2795입니다. 해상도는 동일해요. 그 외형적인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밑에 베젤도 상당히 얇아요. 이 모델은 밑에 베젤이 조금 튀어나와 있고 넓은데 얘는 밑에 베젤마저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위아래로 붙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보통 붙일 때는 위에 거는 뒤집어서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용하는데 외환 딜러나 혹은 주식 거래하는 이런 회사들은 모니터를 멀티로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차트를 동시에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4대 혹은 6대 정도를 연결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베젤을 최소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젤이 많이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럴 때 얘는 밑에 베젤까지도 최소화시켜서 내면으로 모니터를 연결해서 붙여도 베젤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모델이 바로 2795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USB-C 타입 포트를 얘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USB-C 포트 하나만 있으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맥에서 나오는 노트북들이나
혹은 LG의 그램 뭐 이런 노트북들도 대부분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연결하게 되면 70W까지는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USB-C 하나만 연결하면 화면도 나오고요, 충전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USB 포트도 사용할 수 있고요, USB 허브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USB가 3개나 들어있는데 이런 확장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운드도 나옵니다. 앞에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도 나오고, 그리고 USB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도 되고, 이 모든 것을 USB-C 하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거나 학교 가거나 그럴 때는 노트북만 딱 들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는 책상에 앉아서 이 모니터 하나만 딱 연결하면 충전도 되면서 작업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있는 USB에다 키보드랑 마우스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USB 하나만 연결하고 노트북은 덮어서 한 구석에 놓고선 이 모니터 보면서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요즘 최근에 USB-C 타입이 가져가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랜 포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랜을 연결해 놓고 USB-C 하나만 딱 연결하면 인터넷까지도 그 안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요건 조금 특수한 기능이긴 해요. 데이지 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데이지 체인이라는 건 무슨 기술이냐면요, USB를 이 모니터에 꽂고요, USB-C 타입을, 그리고 얘는 USB-C 타입 아웃 포트가 있어요. 아웃 포트, 거기서 USB-C 포트를 하나 빼서 옆에 USB-C 타입 모니터에 또 하나를 꽂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노트북의 하나의 포트로 두 대의 모니터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대의 모니터에 똑같이 보여요. 데이터도 전송되고요, 똑같이 다 활용이 됩니다. 물론 노트북의 그래픽카드 성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생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지 체인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케이블 하나만 컴퓨터 혹은 노트북에서 연결하면 데이터, 화면, 사운드 모든 것을 그 하나의 케이블로 두 대의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지 체인을 이용하면 그래픽카드만 지원된다 그러면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같은 모니터를 계속 이으면. 그런데 이제 그래픽카드가 아마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략 한 두 대에서 세 대 정도 쓰시면 아마 맥시멈으로 쓰실 겁니다. 대신에 케이블은 아주 간단해지겠죠. 하나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리고요, 이 모델은 KVM을 지원합니다. KVM이라는 건요, 키보드와 마우스 한 대 가지고 두 대의 PC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USB 업링크 케이블을 두 개를 꽂을 수 있어요. 하나는 USB 3.0 B타입에 해당하는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USB-C 타입의 포트가 있어요. 그걸로 각각 두 대의 PC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와 키보드를 모니터에 있는 USB-A 타입에다 연결을 하십니다. 프로그램을 깔아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상태로 그냥 마우스를 사용하시면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하거나 혹은 픽처 온 픽처라고 해서 3분의 1로 나눠서 분할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레이아웃을 잡아서요, 두 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마우스가 건너다니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PC를 하나의 모니터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모니터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놓게 되면 이 고개를 계속 돌려야 되고 작업 공간도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27인치 모니터면은 한눈에 싹 들어오는 딱 놓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모니터로 두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작업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xceptional Image Reproduc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정확한 색깔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공장 세팅이 잘 되어서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A조의 거의 모든 제품군들이 거의 균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 LCD를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가 되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선별된 좋은 품질을 나타내는 패널들만 끄집어내서 그거를 조립 공정 기간에도 항상 일정하게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밀한 색깔 컨트롤이나 정확한 색깔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바로 A조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TUV 뭐 서리피케이션 같은 거 있죠. 역시나 이 모델도 5년 워런티가 제공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플렉스캔 두 개의 신제품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가격표를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대다수의 저렴한 형태의 모니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조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요, 본사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A조는 마케팅이나 뭐 이런 그 재반적인 비즈니스보다도 공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공장 관리, 운영, 생산에 있어서는 언제나 항상 최고를 추구했던 기업이고, 벌어들이는 모든 돈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재투자했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되는 대부분의 모니터는 모든 패널을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숙성을 시켜요. 요거는 어쨌거나 모니터 패널이라는 것은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가서 아날로그적인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보니까 제품 간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회사라도 같은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패널을 갖다 놓고 작업을 해도 제품마다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조는 이 편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립하기 전 단계에 이미 패널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켜서 계속 플레이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플레이가 되는 패널 중에 이상한 색깔을 나타내거나 혹은 조금 색깔이 너무 틀어져 있거나 혹은 패널 자체에 불량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 1차적으로 먼저 걸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조립이에요. 단순하게 케이스랑 이런 그 드라이브 보드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요. 조립이 완성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조립된 것이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이 밑에 판에 배터리랑 그 다음에 시그널을 보내는 신호기가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연결해 놓으면 그 이후에 모든 공정에서 모니터는 계속 켜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되기 직전까지 모니터가 계속 켜진 상태로 검수 과정을 겪게 돼요. 공장 라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계로 측정해서 검사도 해요. 그렇게 계속 켜놓고 패널이 드라이브 보드랑 파워보드에 적응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미세 조정을 합니다. 모니터마다 색의 편차를 최소화시키고 안정적인 색깔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죠. 칼리브레이션 조정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뭐 다양한 시그널을 보내면서 계속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을 통해서 각각을 1대1로 모든 모니터에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그 변화값,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그 생산 라인에서 걸린 에이징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색깔의 편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후에 박스에 조립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요. 아마 제가 공장 견학할 때 세보진 않았는데 인스펙션 과정이 대략 한 7단계, 8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플렉스캔이 그 정도고요. 칼라엣지라든지 혹은 메디컬용 모니터는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검사 과정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하나의 생산 라인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CB 생산 시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보드라든지 파워보드를 얘기를 해요. 이 생산 공장이 일본이 전자산업을 시작하는 태동기부터 전자왕국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든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래서 뭐 납땜 상태도 그 카메라로 찍어서 AI로 판독하고요. 거기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눈으로 다시 재검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인 드라이브 보드와 가장 안정적인 파워보드를 자체 생산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R&D 센터를 본사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듀레이션 그 테스트 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데냐면요. 모니터에다 막 물을 뿌리고 막 모니터를 먼지 안에 집어넣고 막 돌리거나 뭐 한 영하 30도에서 작동되는지 테스트 해보거나 혹은 전자파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전자파 측정을 한다거나 강한 부하를 걸어줘서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하는 시설을 R&D 센터 안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학부산에 있는 공장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부서 간에 되게 유동적으로 처리가 돼요. 직원들도 각각 부서를 계속 넘나들면서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비싸요. 이 모니터는 비쌉니다. A조는 비싸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모니터 시장 중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그 특별한 층을 위해서 최상의 품질을 계속 공급하겠다라는
A조의 자부심 또한 있습니다. 일본의 장인정신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 힘든 건 맞지만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모니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직접 구매해서 쓰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사기 부담스러운 모니터긴 맞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어떤 회사에서 엄청난 생산성을 요구하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회사에 건의하셔서 회사 돈으로 이 모니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여유가 좀 되신다면 한 번쯤 비교해 보시고요. 저희가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으로 보시면 아마 포기 못 하실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실제로 같이 나란히 놓고 작업해 보시면 왜 A조를 쓰시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은 A조에서 모니터를 제공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A조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A조 모니터를 정말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색깔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비가 덤비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데 A조는 정말로 덤비지 않고 적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궁금하신 거나 또 뭐 알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너무 험한 말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좋은 얘기들, 좋은 의견들, 좋은 질문들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들이나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